방글이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졌다. 그녀는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며 119에 전화를 했다. 여보세요? 지금 숨이 너무 안 쉬어져요. 날숨, 졸숨, 자, 따라해보세요. 아, 잘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119는 10분이 안 돼서 집으로 와서 싣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 앞에 앉은 방글이에게 의사는 물었다. 숨이 안 쉬어지기 전엔 뭐 하고 있었어요? 아,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요? 아, 남자친구가 변심하지 말라고 기도 중이었어요. 근데 그걸 왜 물어요? 아, 지금은 어떠세요? 멀쩡해졌어요. 하지만 혹시 심장 문제일 수 있으니 검사해 주세요. 청진기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정신과에 내일 한번 가보세요. 정신과요? 아, 공황장애일 것 같아서요. 외래로 자꾸 한번 가보세요. 방글이는 심장에 돌이 얹은 것 같은 심한 두려움이 있어서 숨을 잘못 쉬었는데 그걸 정신적으로 얘기하는 의사가 내심 불만이었다. 앰뷸런스를 타고 왔지만 그녀는 걸어서 집에 돌아갔다. 병원은 무조건 가까운 데 있어야 안심이 돼. 안 그러면 불안하단 말이야? 이러길 다반사, 방글이는 수시로 앰뷸런스에 실려왔다. 여기저기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었다. 방글이는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 직장을 그만두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는 것도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실내는 전혀 있지도 않았고 실외 가게만 이용했고 그것도 사람이 없을 때007 작전처럼 이용했다. 그래도 일은 해야 해서 재택으로 할 일을 구해서 하고 있었다. 하루 종일 한 명도 안 만나고 대화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남자친구만 가끔 만나는 정도였다. 방글이는 몇 년째 두문불출하며 지냈으나 코로나 증상은 누구보다 잘 알았다. 특히 미각과 후각을 잃는다는 글들을 보고 자신의 혀가 굳어지는 증상을 자주 느꼈고 미각이 안 느껴진다고 느끼기도 했다. 건강 염려증으로 여러 신체와 증상이 나타났다. 내가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밥도 잘 먹었고 식욕도 충분히 좋았다. 속이 안 좋을 때마다 자주 내과에 가서 의사랑 얘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선생님, 속이 답답하고 뭔가 돌이 얹어져 있는 것 같은데 위내시경 해야겠죠? 한지 1년이 안 됐으니 하지 마세요. 정신과를 한번 가보세요. 정신과는 이미 여러 군데 가봤어요. 다들 건성으로 듣고 오히려 더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고 약만 먹게 됐어요. 선생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면이 안정된 것 같은데 특히 무슨 책을 읽으시나요? 난 주로 논어, 장자모 이런 거 읽었지. 그런 거 읽으면 뭐 나아질까요? 뭘 그렇게 죽을까봐 걱정을 해. 그냥 죽음이 오면 맞으면 되지. 그렇게 죽음이 두려워? 기독교인이라면서 천국 갈 건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 아, 천국 가는 거는 좋은데 아픈 게 두려워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자꾸 의학지식 찾아보지 말고 의사들 얘기도 다 다른데 맨날 그렇게 걱정하니까 의사들이 요거 잘 걸려들었구나. 이것저것 검사나 하게 하자 하고 호구를 보잖아. 오늘은 그냥 가요. 방글이는 이상하게 의사랑 얘기만 하고 나면 아픈 데가 없어졌다. 방글이는 남자친구 강초를 만났다. 강초는 그녀가 밝고 재밌었다. 늘 아프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멀쩡한 그녀가 웃겼다. 또 오늘은 어떤 병원 다녀왔어? 오늘은 내과고 내일은 어제는 응급실. 너돈 벌어서 병원 가져다 주느라 남는 것도 없겠다. 다행히 실비가 있어서 말이야. 실비 회사에서 나 블랙리스트일 거야. 나 돈가스 먹고 싶어. 먹으면 되잖아. 고지혈증 걸릴까봐 기름기 있는 음식은 못 먹거든. 야, 나 맨날 고기 먹는데 그런 거 없어. 그냥 먹어. 젊은데 뭘 그리 걱정이야. 30대도 고지혈증 많아. 그리고 고지혈증은 식생활도 문제지만 유전적인 면도 있고 또 장기내 손상이 일어나서 생길 수도 있어. 야, 누가 보면 너 의대생인 줄 알겠다. 그래서 먹을 거야? 아니야. 난 기름기 없는 보쌈으로 먹을게. 식당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 못 가잖아. 가게에서 테이크아웃 하려고 그릇들을 준비했어. 네 거랑 내 거랑. 아이고, 환경까지 챙기셔? 내가 살아갈 소중한 지구니까. 너 나보다 오래 살것 같으니까 미래를 부탁해. 강초는 방글이를 신기하게 보는 사람들과는 무척 달랐다. 초절정 개성의 패션과 그의 코스염.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차림의 강초는 정신세계가 특이한 방글이가 그냥 끌렸고 좋았다. 다른 사람들이면 짜증날 상황도 강초는 그렇지 않고 재밌어 했다.
그래서 방글이는 몹쓸을 탈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야, 너 어렸을 때도 그랬냐? 어렸을 땐 안 그랬던 것 같아. 왜냐면 병원을 많이 간 기억이 없거든. 그런데 언제부터 그랬던 거야? 내가 20대 들으면서부터 그런 것 같은데. 안면마비가 오고 반쪽이 항상 저렸어. 그래서 신경과를 여러 군데 투여했지. 다들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난 항상 몸이 아프고 힘들었어. 처음으로 정신과 가라고 말 들은 건 언제야? 21살이었을 때 같은데 신경과 선생님이 가보라고 권유했어. 그래서 가봤어? 가봤어. 어땠는데? 의사들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항상 힘들었고 약만 줬어. 약은 효과 있었어? 약은 효과 있었는데 부작용이 많았어. 어떤 부작용? 너무 졸리고 말이 안 나오고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그래도 약을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몸이 아픈 거는? 한 유명한 대학병원 신경과 선생님이 한마디 하는 걸 듣고 저리는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어. 뭐라 했는데? 신경 쪽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 말을 듣는데 10년이 걸렸다. 엄청 많은 신경과를 전전했어. 그 말 듣고 정말 멀쩡해졌어? 신기하게 증상이 딱 멈췄어. 그럼 정신적인 문제가 맞네.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였네. 생각이 몸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해. 생각이 참 중요하지. 사람들은 널 특이하다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난 널 재밌다고 여기고 귀엽게 생각해서 내 남자친구는 있는 거니까. 내 특이한 생각 덕에 내가 모태솔로 극복한 거 아니냐? 그 생각 바뀔까봐 나 불안하곤 해. 뭐가 그렇게 맨날 불안하냐? 목이 아프면 갑상선암이 아닐까 하고 불안하고, 직장 동료가 자궁종 희귀병에 걸렸는데 나도 그러면 어쩌지 하고 불안하고, 칼을 보면 내가 누굴 해치면 어쩌지 하고 불안하고 그래.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 다 그런 불안을 갖고 살고 있어. 그 불안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검진도 받아 조기 발견도 하게 되고, 그 불안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며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 아니야? 강초, 너는 튀는 외모에 이런 품위 있는 생각이 참 안 어울리긴 하다. 사람들이 내 외모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날 가볍게 대하곤 했어. 난 모두가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 정말 참을 수 없이 지루했어. 차들도 봐. 흰색 아니면 검정색, 진회색. 너무나 똑같고 지루해서 눈물이 날 정도야. 왜 한 번뿐인 인생을 똑같이 못 살아서 안다니까? 난 건강염려증을 가졌지만 남들과 확실히 다른 네가 더 끌려. 그래? 우리 둘 다 대중적인 스타일은 아니지. 더구나 대한민국을 다르면 정맞는 문화잖아. 내 염려증도 남들과 다르면 어떡하지? 나 이상하게 보면 어쩌지 하는 심리도 있었던 것 같아.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얼굴이 작은 사람, 큰 사람 다 다양하듯 정신도 다양한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왜 모두 건강이 양호하다고만 믿어야 하지? 건강을 염려하는 너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건강을 별로 개의치 않고 평생 라면 먹는 사람도 있는 거고, 정신도 엄청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거잖아. 초, 너랑 말하다가 밥도 못 먹겠다. 밥 사러 가자. 방글이는 열심히 일하다가 옆구리에 뭔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탁구공 같은 크기였다. 아, 이게 뭐지? 혹시 암 아니야? 결국 방글이는 또 다음날 가슴 초음파를 하며 옆구리까지 검사를 했다. 의사는 별게 아니고 곧 없어질 거라고 했다. 또 생기면 어떡하죠? 저에게 오면 되죠. 의사는 너털 웃음을 웃었다. 방글이는 의사의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고, 정말 신기하게 일주일이 안 돼서 그 탁구공은 없어졌다. 도대체 의사가 말만 하면 왜 그렇게 호전이 되지? 정말 신기해. 방글이는 갑자기 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밖으로 나왔다. 떡볶이를 사서 집에 오는 길 골목을 도는데 이상한 남자가 따라왔다. 그녀는 무서운 마음이 들어 길을 건너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어느 이상한 남자가 절 따라와서 겁이 나서 그런데 지인인 척 잠깐만 옆에 있어도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저 남자죠? 저길 여길 보고 있네요. 저쪽 길로 돌아가세요. 그쪽은 안 가봐서 길을 몰라서요. 죄송한데 같이 좀 걷다 없어지면 갈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방글이는 치아는 따돌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도대체 심장이 계속 파도처럼 쳐대서 도저히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었다. 강초는 방글이를 기워했지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다. 하루도 단 한순간도 안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염려만 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살짝 우울한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어려워 잠시 맘카페에 글을 들여다봤다.
남들을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그녀랑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저 큰 병 있는 거 아닐까요? 심지어 암에 걸렸어요. 지인이 죽었어요. 모두가 나처럼 치열하게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스타그램에 지인들을 봤다. 10kg를 빼고 예뻐진 그녀, 승진하고 명품백을 샀다고 자랑하는 그녀, 새 입주 아파트 인테리어를 했다고 온라인 집들이 하는 그녀, 아이 낳고 잘생긴 남편과 귀여운 아이 옆에 행복해 겨운 그녀. 방글이는 인스타그램을 껐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방글이 지인들은 하나같이 잘나가고 익명 속 사람들은 힘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가 하는 괴리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원래 다 힘든데 익명 속에선 정직해주는구나. 지인들은 아는 사람이니 좋은 것만 올리는 거고. 방글이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해제했다. 그녀의 정신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전히 심장이 떨렸다. 결국 심장병원에 예약했다. 다음날 의사는 심장에 뭔가 차는 기계를 하루 종일 차고 메모를 적어 제출하라고 했다. 부정맥 검사라고 했고 역시 그녀는 아무 이상도 없었다.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 그녀는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 무렵 지하철역에 도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 멍하고 있을 때 한 할머니께서 나타났다. 보통 사람은 아니요. 그녀는 할머니의 말에 너무 놀라 정신을 차렸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갔는데 할머니는 안 보였다. 뻥 뚫린 역승강장 어디에도 할머니는 안 보였다. 10분 전에 분명히 봤던 할머니가 마치 사라지기라도 한 듯 없어졌다.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는 오픈된 곳이었다. 방글이는 이상하게 그 말이 곱씹어졌다. 자신에게 이상한 사람이란 말은 많이 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은 그 누구도 해준 사람이 없었다. 그날 밤 너무 그 할머니에게 골몰했던 까닭일까? 그녀는 머리가 너무 아팠다. 깨질 듯 머리가 아파 또 익숙한 119에 전화했고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그리고 머리를 검사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녀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 전문병원에 입원했다. 그녀의 수입의 대부분을 보험료에 대고 있었기에 병원비는 걱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면 때문에 그녀의 가족들은 다 끊어진 상태였다. 여러 검사를 한 후 최초로 그녀는 이런 말을 들었다. 머리에 이상이 발견되었어요. 천운이네요. 이 병은 전조가 없는데 어떻게 두통이 진행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좀만 늦었으면 눈이 안 보이고 죽었을 거예요. 어머, 내가 건강염려증이 아니었다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어머 세상에. 수많은 검사를 하고 늘 괜찮다는 말만 들었던 방글이는 처음으로 죽을 뻔한 질병을 발견하고 조기 발견으로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이상한 습관이 그녀를 죽음에서 건진 것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할머니의 메시지를 이해했다. 모든 이런 전조는 자신을 살리기 위한 천사의 도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머리 수술 후 그녀는 생각이 많이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 방글아, 너 요즘 다른 사람 같다. 뭔가 성숙해졌다고 할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데 너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냐? 야, 남자친구란 놈이 입에서 별말을 다 듣네. 이놈아, 내가 그러고도 남자친구냐? 방글이는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란 말을 듣고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그리고 뒤에서 꽝 소리가 나고 방글이는 쓰러졌다. 오토바이가 뒤에서 방글이를 박았고 그녀는 자전거에서 쓰러졌고 배달만은 철가방이 그녀의 머리 옆에 쿵 떨어졌다. 방글이는 두 번째 죽을 뻔하였다. 방글이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들렸다. 집에 돌아와서 어안이 벙벙해서 잠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건강염려증으로 오랜 세월을 시간과 돈을 허비하고 살아왔는데 결국 그녀의 그 약함이 그녀를 살렸다는 것과 또 이렇게 자신이 손 쓸 수 없는 뒤에서 박은 교통사고에서 살아남는 이 일을 방글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너무나 난감했다. 그리고 그 할머니 말들. 아침에 방글이는 기분 좋게 일어났다. 같은 몸인데 같은 정신인 것 같지가 않았다. 근육통이 막 온몸을 감전된 듯 괴롭게 지나갔다. 예전 같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내 몸이 왜 이러지 할 텐데 그녀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뭐 또 지나가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의사들의 방송을 듣고 메모하고 했는데 이젠 그런 방송을 켜지 않았다. 마치 그녀는 다른 몸에 다른 정신이 태어난 것 같았다. 뭔가 불안하게 엄습하던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낮잠이었는데 술이나 나쁜 것은 겁이 나서 못했지만 생각이 힘들면 늘 낮잠을 자서 도피하곤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낮잠을 자지 않았다. 그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품지 않았다. 그냥 그런 생각의 수치를 거절한 것이다. 자유해진 정신은 그녀는 여기저기 공원을 돌아다녔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같은 풍경으로 보이지 않았다. 지나가는 노인들이 전부 대단하게 느껴졌다. 다들 존경스러웠다. 저렇게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자살하지 않고 버티고 인생을 꿋꿋이 살아온 모습이 말이다. 운드녀 외톨이처럼 혼자서 살던 방글이는 예전에 세상과 등을 돌리고 살다 보니 이젠 세상을 쳐다보기 시작했고 세상이 아름답다는 것과 사람들이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았다. 자신의 삶을 두 번이나 살려준 존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큰 글씨로 글을 써서 벽에 걸어두었다. 하루에 한 번은 남을 진실하게 돕자. 방글이는 자신의 건강에 갇힌 자신만을 돌아보는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이타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일을 마치고 방글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길을 묻는 할머니를 보았다. 오두막 빌라 어딘지 아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사는 분 연락처 아세요? 제가 대신 전화해드릴까요? 우리 집이야. 데이신데 기억이 안 나세요? 할머니 자식들 연락처 알려주세요. 기억이 안 나. 30분째 찾고 있는데 못 찾겠어. 방글이는 경찰에 연락해서 할머니를 부탁했다. 결국 신원조회의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일을 겪고 방글이는 생각이 많아졌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 자신의 집도 기억이 나지 않는 거구나. 사랑스러운 기억들이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씁쓸해졌다. 방글이는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머리가 너무 덥수룩한 것 같아서 미용실을 갔다.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아기 용품은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사연을 물어봤다. 제 동생네가 아이를 곧 낳을 건데 가난해서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어요. 제가 딱 해서 구해주려고 지나가는 유모차 아주머니께 신생아용품 있음 달라고 했더니 다 드릴 만큼 없다고 했어요. 심지어 아기 보대기도 없어요. 너무 딱한 생각이 들어서 방글이는 여기저기 글을 썼고 많은 물품을 아기는 얻게 되었고 심지어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었다.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자르고 잔돈을 안 받는 분, 봉투에 몇만 원을 넣어주는 분들 다양한 선한 이웃들이 있었다. 방글이는 자신이 그런 삶에 도화선이 될 수 있어서 좋았다. 기분이 좋아서 산책을 하다가 어떤 냉장고를 보았고 누구나 공유할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열어보니 아무것도 들어있지가 않았다. 방글이는 마음이 안타까워 안에 들어가 복지사에게 물어보니 며칠 굶는 이웃들이 많다고 하였다. 이렇게 어렵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방글이는 마음이 아파왔다. 그리고는 열심히 요리를 해서 냉장고를 채우곤 했다. 오늘 누군가 굶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좋았다. 방글이는 지나가다가 파지를 밀고 가는 어느 할머니의 아주 얇은 옷을 입고 가는 것을 보았다. 살인적 한파가 온다고 문자가 계속되는 추운 겨울이었다. 그녀는 옷장의 옷의 절반을 복지관에 들이맸다. 춥지 않게 지낼 이웃들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몸에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엔 가지 않았다. 몸이 안 아픈 건 아니었지만 정신이 불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그녀의 정신은 더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 그리고 아픈 횟수는 점점 줄어갔다. 그녀는 몸은 별개가 아니고 내일 철저한 통치를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돕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즐거워 여기저기 글을 썼고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고 그들도 기쁨에 물들어갔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앞에 아주 큰 박스를 발견했다. 방글님, 부디 이 물건을 좋은 데 써주세요. 물건에, 돈에, 먹을 것에 사람들의 후원이 방글이에게 도착했고 방글이는 이 물건들을 미혼모단체, 보호종료단체, 무료구십소, 암환후, 희귀병 환자에게, 조현병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정에게, 그리고 장애우에게 전달했다. 어느 날 방글은 편지를 받았다.
저는 하루를 무척 의미 없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그런 날을 우울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삶이 너무 건조하고 지루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죽을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려는 참에 방글림의 글을 보았습니다. 약자들을 도우며 행복해야 하는 방글림을 보며 외모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남자친구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과 다른 어떤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내 볼을 타고 내렸습니다. 앞으로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방글림처럼 살자 약자를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에 꺼져가는 촛불에 불씨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글이는 비로소 할머니의 말을 또 한 번 듣게 되었고 자신의 인생을 구해준 이유는 남의 삶도 구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글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늘 오체가 불만족스럽던 질병에 매어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방글이에게 다른 인생이 펼쳐졌다면 또 다른 인생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방글이는 또 다른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티셔츠를 만드는 것이었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길에서 움직이는 이 문구들을 보고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티셔츠는 브랜드나 어떤 로고, 때로 회골 같은 혐오스러운 그림들도 있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의미를 문장을 담은 것은 전무했다. 그래서 그녀는 이런 티셔츠를 재촉해서 사람들을 살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다. 모두 보여지는 걸 자랑하는데 그녀는 자신을 숨기고 싶은 치부를 자랑했다. 예전에 자기는 남의 게시글을 읽으며 상대적 박탈감에 힘들어했지만 이젠 자신의 글을 읽고 사람들을 회복되고 용기를 얻기 바랬다. 그 글들을 읽고 실제 한 명이 밤에 찾아온 적도 있었다. 중산층이었던 그녀는 어떤 것에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빈곤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방글이가 보여주는 기쁨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찾아온 곳이었다. 그녀는 삶의 시각이 달라져서 돌아갔다. 보통 사람이 아니란 소문. 그럼 내가 뭐 인싸라도 된다 말씀? 그럴지도. 아싸면 모르지만 인싼 좀 내 비주얼이. 그건 공감. 또 나 놀리려고 왔냐? 아니, 할 말 있어서 왔는데. 무슨 말?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닌 너를 내가 힘껏 외주할게. 그래? 뭐가 그렇게 심플하냐? 그럼 뭐라고 해야 하냐? 뭐 울거나 감동했거나 뭐 여자들 난리법석 떠는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나 보통 아니라며. 그런데 왜 보통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하는데? 그치, 보통은 아니지. 사람들은 약함에 집중해서 우울하게 산다. 하지만 약함은 그 사람이 비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방글이는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당신도.